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챕터 11 Let's check it out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악 사진 작가인 사진 작가 자, 짐 마샬은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원형에 be 동사 뒤에 형용사 썼어요. 자, abrasive는 원래 마찰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까칠한으로 요약하겠습니다. 까칠한. 자, 까칠한 사람일 수가 있었어. 자, 그러나 자, he는 또 JM, J라고 쓰겠습니다. 자, 짐은 자, 헤드 가지고 있었는데 many. 진짜 many many friends죠. 많은 친구를. 성격은 까칠하지만 뭐 우정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1983년도에 자, 스티브 굿맨. 자, 스티브 굿맨 뭐 was playing 연주하는 중이었어. 자, 이 콘서트에서 음악가겠죠. 자, 스티브는 자, S로 쓰겠습니다. S로 쓰면 헷갈리나요? 자, 그다음 미스터 굿맨. 자, 미스터 굿맨 굿맨으로 쓰니까 G로 쓰기 낫겠네요. 자, 굿맨인데 저 who is famous for writing the song The City of the New Orleans까지 묶이고 실제 주어는 굿맨이 주어죠. 그래서 단수 동사 was가 들어갔고요. 나 콤마가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용법이니까 바꿔쓰자면 접속사인 and하고 he로 바꿔쓰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자, 미스터 굿맨은 유명했는데 be famous for 수고 뒤에 ing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전치사 때문에. 자, writing 노래를 쓴 것으로 유명한 City of New Orleans라는 자, 미스터 굿맨은 was suffering 고통받는 중이었다. 자, from leukemia. leukemia 하면은 백혈병. 백혈병으로. 자, 그 다음 had lost. 자, 해서 시제 대가가 없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had lost에는 PP로 쓴 거예요. 이거 lost, lost, lost의 3단 변화. 자, 이전에 잃어버렸던 머리카락을. 자, 그리고 자, 시제가 그 다음 new 알았어. 실제 주어는 누가 알았냐면은 주어인 굿맨이 알았다는 거예요. 굿맨 알았어. 자, he had little time. 자, 여기서도 he도 굿맨이요. 굿맨이 가지고 있다고. little은 여기서 부정어죠. 시간이 거의 없다. 자, 시간이 거의 자, PP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겨지지 않았다 PP로 썼는데 자, 그 다음 to leave가 또 앞에 나오는 시간을 설명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 개가 수식해주는데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과거분사가 time 수식 to leave가 또 형용사 용법으로 time 수식이에요. 자, Mr. Marshall은 자, 그 다음 Mr. Marshall 자, Marshall을 J로 쓴다고 그랬죠. 아, 이렇게 쓰면 헷갈리네. 이름이 그냥 하나씩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M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샬도. 자, 그 다음 마샬은 avoid, 피했어. avoid 뒤에는 목적으로 무조건 ing 쓰죠. 예, 주의하시고. 자, 또 목적으로 사진 찍는 것을 피했어. 자, 그의 친구를. 그의 친구는 누구였어요? 아까 굿맨이었어요. 자, 굿맨을. 자, because of 뒤에는 could 들어가겠죠. 자, 왜냐하면은 자, his lack of. lack of는 없다의 뜻이죠. 하면은 머리카락 부족. 자, 머리카락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적어서 창피할까봐. 자, 그 다음 figuring.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자, figure는 우리 알아내다 뜻인데 여기서는 생각하다. 자, 생각하다의 분사구조 ing로 썼습니다. 누가 생각하면서 미스터 마셜이 지가 생각하다.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가 지가 생각하면서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 자, 그의 친구. 그의 친구는 아까 굿맨이었죠. 음악가인 굿맨이 would 뒤에 동사 원형 아마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사진이 taken 대회. 그래서 보시면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두 개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사진은 찍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PP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구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여기도 주의하시고. 자, 그러나 자, after the concert, 콘서트 후에 자, Mr. 굿맨에서 누구의 음악가였어요. 음악가는 말했다. 자, to him, him은 여기서는 Mr. Marshall이겠죠. Marshall에게. 자, hey Jimmy. 아까 이름이 보시면은 짐 마셜이었어요. 그래서 지미는 애칭입니다. 지미야, 나는 알아. 너가 날 사진을 찍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 because of 뒤에 또 구두로 갔죠. 자, the way 방식인데 the way 뒤에 대생략구조예요. I look. 내가 보이는 방식 때문에 네가 안 찍는 거 알아. 그러나 it's okay. 괜찮아, man. 친구야. 자, I would like to예요. 그래서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의도를 나타내죠. So would like to 뒤에는 동사 원형 be. be는 여기서 해석은 잊고 싶다. 어디에? in your book. 너의 책 속에. 자, someday는 미래 어느 날이죠. 언젠가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너 책에 실리고 싶다. 이런 거죠.
자, 미스터 마셜은 약속해줬어. 미스터 마셜은 사진작가였죠. 자, 힘은 누구야 했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굿맨이겠죠. 굿맨에게. 자, 대선 접속사고요. 자, 굿맨이 would be 있게 될 것이라고 책 속에. 자, 그리고 포토그램 사진인데, 자, 미스터 마셜이 took까지 찍었던 실제 존 포토그램 사진이 appears 단수 나타났다. 자, in his friends, his friends는 굿맨이죠. 그래서 굿맨이기 때문에 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됩니다. 자, 굿맨의 첫 번째 메이저 주요한 책인 Not Fade Away. 뭐 우리 뭐 희미해져 가진 않아. 자, 땡땡 동격이 구조로 썼죠. 자, Rock and Roll Photography of Jimmy Graham, Jimmy Marshall. 자, Jimmy Marshall의 뭐 사진책이라는 동격의 제목입니다. 얘는. 자, 미스터 마셜은 썼어. 뭐 굿맨에 대해서. 자, 힌트 여기서 또 굿맨이죠. 자, 굿맨은 one of the 뒤에는 더 최상급에서 그냥 리얼 썼죠. 뒤에 복수명사인 guys 하면 진짜 좋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a good friend 좋은 친구다, 친구였다라고 회고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단어는 별로 어려운 게 나온 게 없었고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서까지 우정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 찾기 힘들어서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키 씨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사진작가와 음악가의 우정.